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. 오늘은 독립표본 Z검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. 이것은 이제 두 집단의 평균 차이, 모집단의 평균 차이를 이제 살펴볼 때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평균 차이를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요. 이렇게 쇼트랑 롱이라는 두 집단의 어떤 관측지들이 이와 같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바1, 바2는 쇼트와 롱에 대한 이제 모집단 분산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바.p 이렇게 바.p라는 것은 무엇인가? 이것은 이제 모집단 분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Z검정을 수행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데이터에서 보시면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. 데이터 분석에서 전 여기서 이제 Z검정 평균에 대한 두 집단이란 요걸 이제 클릭을 해볼게요. 자, 여기서 보시면요. 이제 처음에 저는 보통 출력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. 출력 범위 이렇게 정하고요. 가설 평균 차 여기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. 자, 가설 평균 차이가 0인지 아닌지 검정을 한 것이니까 0을 입력을 해주시고요. 자, 변수 1의 분산. 변수 1의 분산은 1377293. 그리고 이제 변수 2의 분산은 639095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십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기 이름표에 체크를 하시고 전 이제 여기에다가 변수 1 입력 범위 1번의 어떤 이제 입력 범위가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 이제 변수 2, 변수 2번의 이제 입력 범위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.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Z검정 평균에 대한 두 집단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평균에서 보시면 이제 뭐 두 쇼트 집단, 뭐 롱 집단의 어떤 평균 뭐 기지 분산 뭐 관측수 이렇게 해서 어쨌든 Z통계량, 검정 통계량을 보시고 여기에 단측검정, 양측검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단측검정은 뭐 거의 쓸 일은 없어요. 사실상 양측검정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보시면 이제 여기 P 뭐 Z의 뭐 양측검정이 이제 1.2298 곱하기 뭐 10의 뭐 마이너스 6승 뭔가 굉장히 엄청나게 통계적으로 위하다. 따라서 이제 쇼트랑 롱이라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굉장히 위하다.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Z검정이라는 것은 두 모집단의 어떤 분산 그것을 이제 알고 있을 때 분석을 수행한다. 그렇게 해서 모집단의 평균 차이를 이제 분석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